등록해주세요. 김하성, 야마카와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결승전 한일전 라인업이 공개됐다. 김하성과 야마카와 호타카가 개막전과 마찬가지로 4번 맞대결을 펼친다. 한국과 일본은 19일 오후 6시 일본 도쿄돔서 대회 우승을 놓고 격돌한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한국은 일본 선발 타고치 카즈토를 맞아 라인업을 미세하게 변경했다. 우타자 김성욱이 선발 출전하며 좌타자 최원준이 빠졌다. 유재혁이 1루로 선발 투입됐다. 하주석은 지명 타자로 이동했다. 일본은 대만전 활약했던 마스모토 고가 2번에 배치됐다. 겐다 스스케가 9번으로 물러났다. 한국전 홈런을 때린 야마카와가 똑같이 4번을 친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 선발 라인업. 박민우, 이정후, 구자욱, 김하성, 김성욱, 하주석, 정현, 류지혁, 한승택, 선발 투수 박세웅. 일본 선발 라인업. 교다유타, 마스모토고, 곤도, 켄스케, 야마가와, 호타카, 웨바야시, 세이지, 도노사키, 슈타, 니시카와, 류마, 가이, 다쿠야, 겐다, 스스케, 선발 투수 다구치, 카즈토,